사랑의 삼촌이야. 아, 삼촌은 오늘도 이제 한서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이제 여름인가봐. 아니 이제야 지금 봄이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 막 놀러 가고 싶어. 근데 작업실 들어가야지 이제. 그래서 삼촌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디지털 피아노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건데, 디지털 피아노. 그치, 이제 뭐, 피아노는 밤에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 그래서 디지털 피아노를 사지.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한대. 그러면은 되게 하루에 거의 한 번씩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많이 물어봐. 어떤 걸 사야 되냐고. 근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전공할 것이냐, 취미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냐, 살 수 있는 폭이 많아.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리겠지.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처음에는 그걸 사야 돼. 그거를 니네들이 알아야 될 게 이거야. 디지털 피아노랑 스테이지 피아노, 그 다음에 키보드,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마스터 키보드.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 건반에는, 피아노를 제외한 전자악기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로 내가 얘기할게. 마스터 키보드에 대해서 얘기할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스터 키보드 뭐 사야 돼요 이래. 근데 마스터 키보드는 음원이 없는 거야. 소리가 아예 안 들어있어. 이거를 다른 말로는 미디 컨트롤러라고도 불러. 뭐냐면 말 그대로 미디를 할 때 컨트롤을 하는 건데, 그거를 건반으로 하는 거야. 요즘에 무슨 런치패드 같은 거 있지. 막 빛 나오고 이게 네모 상자 여러 개 있어서 누르면 막 악기 소리 나는 거. DJ가 아니고 EDM에서 많이 쓰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다른 폼의 미디 컨트롤러지. 그래서 이걸 건반으로 미디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미디 컨트롤러라는 건데, 그게 25건반짜리도 있고, 작게는 37건반, 뭐 49건반, 61건반, 76건반, 88건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만약에 미디를 하는데 전공이 피아노야, 얘가 피아노를 잘 쳐, 메인 악기가 피아노야, 그러면 88건반까지 쓸 수 있겠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소리가 없다. 이거는 피아노,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 컴퓨터 그 소리는 컴퓨터에서 하고 얘는 건반만 있는 거야. 따라서 뭐 마스터 건반, 마스터 키보드 사라고 해서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지. 그거는 날 수가 없어. 소리가 자체 애초에 없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컴퓨터 음악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일반 우리 연습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소스를, 그 소리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사도 되겠지. 자, 그 다음을 생각할 게 바로 키보드야. 신디사이저랑 키보드는 달라. 뭐가 다르냐면 스피커가 달려. 일단 가장 외관적인 면으로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스피커가 달렸고 안 달렸고 버튼이 열라 맞냐 없느냐야. 처음과 뭐냐면 스피커가 달려있어 키보드는. 근데 뭐냐면 그 스피커가 해봤자 그 이유는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지. 그거는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충분히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그거 뭐지? 연주할 때 더 많이 그 앰프라는 것이 필요 없잖아. 앰프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냐? 따라서 확장이 아니고 증폭시킬 일이 없어. 그래서 키보드는 스피커가 그 자체적인 스피커로도 그 공간이 커버가 되거나 근데 그 스피커가 비싼 스피커가 아니겠지. 따라서 그렇게 디테일함이 없어. 그 다음에 키보드는 자동 반주가 기능이 있어. 만약에 왼손으로 내가 3함을 눌렀어 밑에서, 그러면 이게 알아서 맞게 베이스랑 드럼이랑 다른 악기들이 나와. 그걸 자동 연주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뭐 원맨 밴드나 캬바레에서 이제 무슨 뭐 밴드맨 아저씨들이 가라오케 같은 데서 쓰는 노래방 수준의 그런 키보드 있죠. 물론 요즘에 고가의 키보드들은 또 잘 나와요. 또 그런 게 프로페셔널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뮤지션들이나 밴드에서는 그걸 쓸 일이 없어. 왜? 드러머들이랑 베이시스트나 기타리스트나 다른 악기들이 합주를 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런 음악이 아닐 때 나오기 위해서 쓰는 가정용과 포터블, 가정용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악기들이지. 야마나 카시오 뭐 이런 회사들에서 많이 나와. 뭐 로랜드는 지금은 안 만드는데 옛날에는 E 시리즈라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반주 막 나고 막 찬란하게 막 화려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키보드야.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다음에 신세사이저의 원래 말은 합성하다잖아. 그래서 없던 음색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도 깊이 들어가면 뭐 아날로그 신스가 있고 PCM 사운드의 신스가 있고 뭐 여러가 샘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요즘에 그냥 많이 쓰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뭐 그전엔 트라이톤이었고 지금은 모티프 아니면은 뭐 로랜드 팬텀이나 아니면 뭐 주노 시리즈 주노 D 주노 G 이런 시리즈 이런 것들은 신서사이저인데 이런 것들은 음을 합성할 수가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야마하 S90 아니면은 메인 건반으로 뭐냐 또 커스와일 거 되게 많이 쓰잖아. 뭐 포르티스인가 포르테인가 포르테 뭐 그런 거 많이 쓰지. 뭐 로랜드 RD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이지 피아노 겸 야마하 S90은 CM 사이즈 근데 88건반이야 이건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나 이런 데서 쓰는 게 좀 웃긴 것 같아. 왜냐면 아니 연주자가 거기서 쓰는 거는 5만원어치도 안 되는데 200 몇만원어치 악기를 사서 쓰는 게 좀 이거는 너무 합당하지가 않은 합당이라고 얘기를 되냐? 비합리와 아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그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오바야. 그런 거 비싼 거 쓰는 건 교회에서 일단 손이 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전문 연주자가 교회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 큰 교회 아니면 물론 그렇다고 뭐 큰 교회에서 비싼 거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야. 상황에 맞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조그만 그 개척교회에서도 너도 나도 감에 S90 다 있어. 근데 그거 막상 쓰라 그러면은 실제로 쓰는 사람도 별로 제대로 쓰는 사람이 5%도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제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신사이저 뭐 마스터 키보드, 그다음에 키보드, 포터블 키보드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우리가 집에서 독학을 하면서 연습할 때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거야. 스테이지 피아노에 바로 디지털 피아노 아니면 스테이지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들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전공자야. 그러면 그냥 100만원짜리 이상 사. 근데 200만원 넘는 건 절대 사지 마. 어차피 디지털 피아노는 피아노 대용이지 피아노가 될 수 없어. 아무리 그 막 요즘에 막 V 피아노 아니면 무슨 뭐 가와이에서 만든 엄청난 1000만원 넘는 디지털 피아노들 있어. 걔네들이 아무리 무슨 뭐 해머터치 뭐
해머 건반을 썼다 그래도 그래도 디스타피아는 그 실제 줄이 달리지 않는 이상 그 장력과 해머의 무게는 이걸로 표현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거기서 거기야. 예민한 사람 있겠지. 그리고 이상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무조건 무거운 걸 좋아하더라고. 난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걸로 해서 더 잘 치면 쓰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미생들, 나는 그냥 즐겁게 음악을 하겠다, 그래서 뭐 간단한 게 필요하다, 근데 좀 터치에 예민하다, 터치가 좋았으면 좋겠다, 소리 좋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뭐 안 좋고 싶냐, 다 좋고 싶지. 자, 그런 거 구입하고 싶을 때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 싸게 잘 만들어. 그거의 선두주자가 내가 볼 때 야마하였어. 야마하의 P시리즈 같은 거 있지. 뭐 P115 이런 거. 근데 P115도 좀 비싸다 그러면은 P45, P35 이런 거 사면 돼. 얘네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너희들이 느끼지 못할 건반의 터치의 차이와, 이거는 절대 눈 감고 하면은 뭐냐 구분 못해. 소리 그리고 기능이, P시리즈는 비쌀수록 쓰잘데없는 기능들이 많아. 예를 들면 무슨 뭐 버튼들이 많이 나와있어. 자동반주가 되고 리버브가, 그러니까 잔향이 더 많이 되고 크로스 뭐 이런 버튼과 이런 것들인데, 반주 기능과 이런 거 절대 안 써 피아노 연습할 때. 따라서 너희들이 생각, 그리고 쌀수록 버튼 수가 적어. 내장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복잡, 아니 안 복잡해 절대. 설명서 한 번만 딱 읽으면 그냥 답 나오는 것들이야. 나도 집에서 P85라는 걸로 연습해. 옛날 거 완전 중국 가격 한 30만원 되나? 아무튼 그런 걸로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충분해. 어차피 피아노 대용이니까. 아니면 야마하는 P시리즈 이런 거. 그럼 어디서 제일 싸게 사요? 인터넷 최저가. 그게 제일 싸. 나도 그걸로 사. 그게 낙원 가서 뭐 사는 것보다 훨씬 싸. 알겠지? 근데 뭐 직접 가서 쳐보고서 그냥 사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 자유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말하다 보니까 또 덥네. 잠깐만 환기 좀 한번 시키고. 자, 그렇다면은 야마하는 P시리즈 사면 돼. 그 물만 안 쏟으면은, 너희들이 커피나 물이나 무슨 뭐 충격만 안 주면 평생 쓸 수 있어 그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커즈와일은 좀 패스할게.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커즈와일 피아노 소리를 되게 싫어해. 뭐냐면은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 커즈와일 피아노 소리는 나는 치면 질리더라고. 그게 내가 그래서 커즈와일 피아노는 싫어해.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자 그럼 롤랜드가 있어. 롤랜드는 요즘에 내가 쓰는 게, 내가 영상 찍을 때 쓰는 게 롤랜드 F20이라는 피아노야. 근데 그거 그 위로 FP30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50도 있고 그 위로 또 가면 90이 있고, 이건 100만원 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 내가 F20을 쓰는 이유는 터치 충분해. 그것도 터치 충분히. 플라스틱 건반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뭐 하긴, 근데 나는 피아노를 많이 쳤었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난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너희가 초보든지 터치를 진짜 내가 신경을 써야겠어. 손이 날아가는 것 같아. 플라스틱 막 6일 건반 이런 거 치면. 그런 애들은 그러면은 롤랜드 사. FP30이나 FP50이나 뭐 비슷해. 똑같아. 근데 아니 건반이 달라 사실은.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 초보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 근데 F20을 쓰는 이유는 가격대 성능비 디자인 때문에. 나는 디자인 때문에 그걸 사는 거야. 내가 FP30도 보고 50도 봤는데 디자인이 좀 장난감 같아가지고 안 샀거든 나는. 근데 FP20은 나뭇같이, 나뭇결 이게 버튼도 별로 아예 없어. 한 3, 4개 있나? 그리고 심플하고 각 져가지고 예뻐 산 건데, FP30이나 50은 동그래. 그게 동글동글한 디자인 나 별로 안 좋아서. 취향이야 취향. 근데 그게 예쁜 사람은 그거 사면 돼. 피아노 소리
슈퍼내추럴인가? 슈퍼내추럴 롤랜드에서 쓰는 방식이야. 피아노 소리 좋아.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그 롤랜드 거를 아무거나 낙원 가서 직접 쳐봐서 내가 터치가 이게 좋다 무작정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쳐봐 가서.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해. 디지털 피아노에는 꼭 필요한 소리만 있어. 피아노, 피아노 종류가 세 가지 있을 거고, 또 일렉 피아노, 로즈계열, 팬더 로즈계열의 피아노 소리가 두세 개 있을 거고, FM 계열 EP 들어있을 거고, 패드 들어있을 거고, 스트링 들어있을 거고, 오르간 들어있을 거고, 오르간도 파이프 오르간이랑 뭐 하몬드 올겐 같은 거, 뭐 락에서 쓰는 거 그런 올겐 들어있을 거고, 비브라폰 들어있을 거고, 스트링 들어있을 거고, 요렇게 요 정도 들어있어. 아, 클라비넷 들어있을 거고, 요 정도 들어가 있어. 그니까 최소한 건반 악기들만 싹 다 들어간 거지. 요런 거. 모든 스테이지 피아노가 뭐 디지털 피아노에는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사서 쓰다가 너무 소리가 구려 그러면 뭐 모듈을 사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요즘 것들은 다 USB로 케이블 연결이 되니까 뭐 컴퓨터에서 소리 뽑아와서 써도 되고, 아니면 아이패드랑 연결해서 써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요즘 세상에는 잘 나와 있어. 그래서 옛날만큼 막 뭐 미디 연결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없어.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건, 내가 요즘 카시오는 안 쳐봤는데 옛날 카시오는 문제가 있는 게 이거야. 뭐냐면 1년 이상 건반을 내가 그 카시오도 썼었어. 근데 연습해보니까 건반이 덜 그덕거리더라고. 근데 롤랜드나 야마하는 다행히 그런 게 없어. 역시 악기 전문회사라서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카시오를 비난하는 건 아니야. 지금 건 모르겠어. 지금 아마 개선이 돼. 나 10년 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지금 카시오는, 그 후로 나는 카시오를 산 적이 없거든. 근데 요즘도 보니까 요즘엔 잘 나오고 아마. 그게 왜냐면 얘들아, 공장이 다 똑같아. 중국에서 브랜드만 다를 뿐 다 만드는 공장은, 판형 때문에 찍어내는 공장은 아마 똑같을 거야. 따라서 요즘에 아마 잘 나올 거야. 근데 카시오는 난 그때 이후로 끊었으니까. 커즈와일이랑 카시오는 나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그런데 야마하랑 나 공연 때 나도 야마하 쓰는, 야마하랑 그런 거. 근데 물론 그것들이 용산이래. 낙원상가 가서 직접 쳐봤는데 그것도 별로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비싼 거 사. 아니 너희들 돈 주고 너희들 거 사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써먹을 만큼 사라는 거지. 그 돈으로 차라리 레슨을 받든가, 아니면은 뭐 책을 사서 독학을, 더 책을 많이 사서 책을 많이 보든가, 아니면 뭐 장비를 사든가, 쓰잘데기 없이 비싼 거 사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 야마하 S90ES 새 거가 300몇만 원 할 거야. 400몇만 원인가? 그거 사서 마스터 건반으로 쓰는 사람을 봤어. 와,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스터 건반을 진짜 너희들이 비싼 거 제대로 사고 싶, 좋은 거 사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되게 웃겨. 그것도 가와이라는 회사에서는 아예 거기다 해머를 때려 박았어, 건반에다. 그래서 몇백, 뭐 800만원, 1500만원인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솔직히 좀 내가 볼 땐 돈지랄이고. A88이라는 게 있어. 내가 너희들 초창기에 컴퓨터로 말고 그냥 모듈로 연결로 썼을 때 쓰던 마스터 건반인데, 그것도 근데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 그거 터치 되게 좋아. 충분히 무겁고 되게 좋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취미로 취미있는 애들은 30-40만원짜리 사도 돼. 중고로 사든, 뭐 중고나라 가면 쌓여있을 거 아마. 야마 P시리즈 그런 거 사서 연습해.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랑 니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지. 그거를 사용하는 툴은 그게 몇천만원짜리 갖다줘도 머리에 없어봐. 장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지, 그게 다가 아니야. 장비는 장비일 뿐이야. 요즘에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한대. 소스를 이제 스튜디오 가서 풀어. 우리가 녹음할 때랑 이제 믹스라는 걸 할 때, 그 다듬는 걸 할 때,
그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아이폰 안에 내장된 악기로 찍어가지고 그걸 녹음실에 가서 풀으면 그게 음반이 되는 거야. 아이폰으로 음악 만드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아니야. 이제 가능한 세상이 됐어. 아이폰으로 음악 어떻게 만들어요? 왜 카메라 킷 연결해가지고 마스 키보드 연결해서 녹음하면 다 만들지 왜 못 만들어? 이거 모바일 시대야 지금. 모바일. 그래서 모바일 시대니까 그냥 장비 때문에, 장비 탓. 옛날부터 무슨 진짜 내가 페이스북, 나도 며칠 전에 무슨 왓츠업 부르는 사람에 봤는데, 그래 그것도 그렇고 300만원짜리 기타를, 어? 물론 좋은 장비들은 디테일이 살아있어. 30만원짜리 기타로도 손맛이 좋은 사람들은 300만원짜리 소리를 내. 건반도 그래. 아무리 진짜 쓰레기 같은 건반 갖다줘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100분의 100 다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1000만원짜리 악기의 소리를 내. 중요한 거는 손과 머릿속에 들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따라서, 그리고 장비는 걷다가 조미료처럼 더해지는 거지. 따라서 장비 탓하지 말고, 나는 이게 뭐 그지 같은 장비여서 나는 음악을 못해, 이런 개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돼. 절대. 알겠지? 능력을 키워. 알겠지? 자, 이제 에어컨 키. 여기는 지금 나 서해대교고 이제 진입했어. 아 좋네. 근데 차가 막혀. 아무튼 얘들아, 오랜만에 나는 제프 로버의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가는 길이야. 좋네. 역시 제프 로버한테 10만원짜리 카시오 키보드 갖다주고 음악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아니 날아다니시지 그냥. 소리 또 거기서 또 있는 안에서 다 합성도 안 되는 거에서 어떻게든 흉내내가지고 합성하셔서 소리 만들어내실 거지. 다 이런 거야. 머릿속에 엄청난 걸 키워내자. 자 그래, 그러면은 아 덥다. 이제 에어컨 키울 날이 왔어. 그래 에어컨 키고 나는 그 내가 가면서 휴게소에서 그걸 한번 먹어봤거든. 화성 휴게소에서 소떡 이거 이제 유행한다며 먹어본데,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두 개의 조합이야. 떡이랑, 나 떡 싫어하거든. 특히 가래떡. 그 지하철에서 구워서 팔지,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그 떡이랑 비엔나 소세지 되게 싫어해, 그 맛없는 거. 근데 그 두 개를 튀겨가지고 소스에 묻혀 먹었는데, 오 뭐냐, 이 두, 내가 싫어하는 두 개의 조합이 소스를 만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소스 아주 중요해. 알겠지? 녹음 소스건 뭐 음식 소스건. 그래서 좀 이따 또 화성휴게소 가서 그 소떡소떡 올 때도 먹었거든? 갈 때도 먹을 거야. 자, 아 갑자기 학교 온, 이것 때문에 학교 오는 것 같네. 아무튼 얘들아 즐거운 하루 보내고, 내가 좀 이따가 또 작업실 가서 오늘은 F샵 스케일을 찍고 또 뭐 이것저것 영상 찍을 거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 알겠지? 안녕.